이제 10성이 딱두 개가 남았는데 원래 순서대로라면은 오늘 비견을 해야 돼요. 비견을 해야 되는데 제가 2주 쉬었고 또 이제 좀 재밌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겁재 먼저 할 거예요. 겁재가 비견보다 좀더 재밌는 글자죠? 왜 재밌냐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롤러코스터 타게 만들어주는 글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겁재 강의를 하겠습니다. 겁재. 겁재 강의를 하는데 유튜브를 이제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영상을 올때 제목을 뭘 해야 될까? 타이틀을 뭘로 달고 이렇게 강의 주제를 올려야 될까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제 겁재를 하잖아요. 오늘 제목은 당신의 뒤통수는 안녕하십니까? 네, 그거예요. 왜 뒤통수가 안녕하다고 제가 제목을 지었을까요? 겁재가 도대체 뭐길래? 겁재를 그냥 있는 그대로 풀이하면 겁은 겁탈이란 뜻이에요. 겁탈하다. 그리고 이 재는 말 그대로 재물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옛날에 그 사주가 내려왔잖아요. 몇백 년 전부터. 오랫동안 내려온 사람들이 이게 붙인 거잖아요. 갖다 붙인 거, 이름을. 그 이름을 공감을 샀으니까 이게 이제 통용되는 거죠. 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재물을 겁탈한다. 자, 겁재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일간인 내가 있으면요. 내가 이렇게 맺는 인연들.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게 팔자가 있는데, 이렇게 여덟 글자가 있는데, 요게 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팔자를 본다는 거는 나와 관계된 글자들, 관계성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게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하고의 어떤 인연이 맺어지고, 하다못해 사물하고의 어떤 인연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건, 사고를 불러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사주라고 했어요. 운명을 점치고 앞을 예측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관계성에 줄을 맞춰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 겁재라고 하는 놈이 있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그럼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노리는 사람이 항시 있다. 항시 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나와 연결될 때는 다르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가 있고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들어오세요. 아무 데나 앉으세요. 여기 빼고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B가 A랑은 너무 절친이고 A한테 너무 잘해주고 A도 B를 좋아하고 막 죽고 못 사는 죽마고 같은 관계예요. 근데 얘가 나한테 오면 어떻게 돼요? 겁재잖아요. 내걸 뺏는다면서. 이게 재물재지만은 꼭 재물을 한정해서 보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소유한 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은 비가 딱 와서 한 입만, 라면 먹고 있으면 한 입만 이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 앉아 있으면 나도 거기 앉으면 안 돼? 비켜달라 그러고. 그게 겁재라고요. 그래서 내 사주에 따라서 다른 인연들이 작용되는 게 다르다고요. A한테는 그렇게 잘해줘서 나한테는 왜 그럴까? 겁재 때문이다라고 정정할 수 있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겁재가 있다고 뭐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겁재를 보통 이제 그 공부를 할 때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사주에 겁재가 있으면 안 좋게 생각을 한다고요. 내걸 뺏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들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해서 얘들은 꼭 빼앗아 가기만 할 거냐 이거예요. 결국 겁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비견 겁재가 없어도 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가죠. 비견이 있으면은 또 다른 인식을 하겠죠. 겁재가 있으면 또 다르게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겁재라는 포인트가 꼭내 거를 뺏어가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내 거를 뺏어간다는 건 남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는 접점을 형성하기도 해요. 친근감으로도 볼수 있대. 낯선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게 겁재인 건데 내 주변에 낯선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익숙해지잖아요.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래서 어때요? 낯가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덜 하겠고 처음 봤는데도 친근해 보이겠고 처음 만났는데 바로 형 동생 하잖아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얘기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너무 잘 통해 버려서 만나자마자 어우 오늘부터 형님이라 부를게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빠른 접점을 형성하는 장점도 있으니까 꼭 한정해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겁재를 중심으로 해석을 할 때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 겁재가 같이 할수 있는 관계인지 협력할 수 있는 관계인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걸 정말로 빼앗아 가는지, 뺏기는지. 이거 두 개를 해석하셔야 돼요. 사주 처음 딱 봤을 때, 겁재가 있으면, 아, 둘 중에 하나겠구나. 애매한 관계는 없어요, 겁재는. 거의 극과 극이죠. 완전히 함께하고, 적과의 동침이라 그래요. 완전히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은, 치열한 전투 속에 이렇게 내몰릴 것인지. 자, 뺏기기만 할까요? 빼앗아 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부의 그릇을 측정하기 위해서 겁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산, 재물
이런 것들은 이런 자원은 한정적이잖아요. 이 한정된 거를 60억 인구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뺏어 와야지 내가 좀 더 풍요를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꼭 뺏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빼앗아 올 수도 있겠구나를 염두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겁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성격이나 행동적 특징이 나타나는지 그거부터 일단은 보자고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머리형이에요. 이런 머리 말고요. 뭐예요? 어떤 사건이나 사물, 사람 판단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머리를 쓴다고요. 이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난 겁재한테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데요? 감성형인데요? 근데 언제 머리를 쓰겠어요? 네. 그런 소위 얘기하는 빼앗고 뺏기는 것. 재를 가지고 다투는 거잖아요. 겁재라고 하는 것은. 그 재가 놓이는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냉철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큰일에 강한 유형들이 겁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봤을 때 뜨거운 가슴으로 반응을 한다고요. 화난다고요. 공감한다고요. 그 요즘에 자 이제 본 뉴스 중에서 가장 화났던 뉴스가 폭행 사건. 그 뭐 중학생들이 그 예전에 그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그 배달하던 20대 청년을 그 차로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있었어요. 사고 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서로 가서 뭘 했어요? 사진 찍고 SNS 올리고 막 김치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처벌 받았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그 사람 걔들이 나와서 몇 명이 또 폭행을 하고 얼마나 분노. 예전에는 그 분노가 좀 덜 했거든요. 요즘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슴형이라고요. 근데 이 얘는 어때요? 겁재들은 그럴 때 굉장히 냉철해서 어떻게 해서 얘를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차가워진다, 큰일일수록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겁재가 있게 되면은. 그래서 이 겁재라고 하는 것은 빼앗고 뺏기는 경쟁해야 되는 상황, 전투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경쟁이 익숙하다고요. 싫어하겠지만은 네, 그런 상황이 익숙하다고요. 겁재가 있게 되면은. 저같이 비경겁재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서 피해요. 안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쟁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머리형이다, 이성적이다, 큰일에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큰 사고 안 일으킬 수도 있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이런 재를 놓고 싸우거나 다투는 그런 전투하는 상황에서 남들보다 더 어때요? 깡 있게, 대범하게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글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사람을 100%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항상 반박이 나와요. 사주 공부는 반박을 잘 할 줄 알아야 공부가 잘 돼요. 왜 이렇게 신뢰를 하지 못할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는 겁재가 있는데 사람 잘 믿어요. 끝까지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끝까지 믿을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죠. 아직 안 당해봤으니까 믿는 거예요. 당해보면 그렇게 말 못하죠. 그래서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나랑 같지 않으니까. 겁재는 일간하고 음양이 달라요. 음양이 다르다라고 해요.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다르다. 음양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라고 해요. 나와 같지 않다. 예, 네, 들어오세요. 예. 네.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12시 반까지 오시면 돼요. 예, 네, 12시 반까지. 1시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시까지 오려고 하시면 안 돼요. 12시 반. 저는 항상 12시까지 오겠다라고 하는데도 12시 반까지 와요. 항상 30분이 늦어. 참 이게 맨날 늦는다고 이렇게 자책하면서 오거든요. 아, 왜 12시 반까지 왔을까? 12시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절대 늦을 수가 없어요. 1시까지 가려고 하니까 늦는 거다. 그래서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은 12시 반까지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미션이에요, 미션.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어? 음양이 다르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누가 자꾸 들어오면 흐름이 깨져버려요. 나랑 다르다라는 거를 인식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어때요? 네가 나고 내가 너잖아요. 10대, 20대 이렇게 어릴 때는. 마치 그 친구란 존재가 내 기대치를 다 충족해준다고요. 같이 싸워주고, 같이 힘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기쁠 때, 슬플 때 함께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겁재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사건, 사고를 겪냐면은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내 모든 걸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돈이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한 100만 원만 빌려줘. 당연히 빌려줘가 뭐예요? 그냥 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인데. 근데 줬어요. 근데 나도 이제 돈이 뭔가 필요할 때가 된 거야. 내가 그동안 이제 친구한테 달라 소리 안 했어요. 친구인데 어떻게 달라 그래. 근데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갚아줬으면 좋겠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카톡을 안 읽고 싶잖아요. 일이 안 없어지잖아. 예, 갑자기 카톡이 안 되잖아요. 뭐 꼭 그런 게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요. 그럴 만한 사건 사고를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겪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겁재가 있는데 정말 막 중마고처럼 친하게 지내고 막 한 30년 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 50에 막 깨진다거나 그 친구와의 관계가 그렇게 늦게 깨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냥 겁재라는 건 뭐예요? 나와 같지 않음을 언젠간 인식하게 돼요. 나는 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는구나. 그런 걸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어때요? 예, 그 사건을 겪은 이후로 현자처럼 돼버리죠. 예, 스님처럼 인생 무상 이런 걸 겪게 되죠. 그래서 사주에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옆에 아무도 없고 외롭다 이러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있어도 외롭다는 건 정말 처절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나눌 데는 없더라. 힘들어서 털어놨더니 어떻게 돼요? 그게 약점이 돼서 나한테 다시 비수처럼 꽂히죠. 내가 여기 나를 공격하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공격할 포인트가 돼서 돌아오죠. 어렸을 때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를 그 아픈 가정사를 얘기했더니 그 나중에 이제 나를 공격할 때 그런 거를 꼬투리 잡아서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겁재가 있는 사람들의 아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100% 다 주기가 어렵다. 근데 그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겼냐. 결국에는 살아가면서 한 번은 100%를 다 줘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근데 저는 겁재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98%까지만 믿으라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하라고. 그럴 리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최소한의 마음의 안전장치 같은 게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겁재를 얘기할 때 가장 큰 포인트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냉정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못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긍정과 부정 뭐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겁재가 없으면은 하기 힘든 것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뭐 머리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게 쉽냐고요. 감정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겁재들은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겁재의 그런 성질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겁재가 타인이기 때문에요. 나랑 정말 다른 이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잘 쓰게 되면은 생판 나와 인연이 없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뭔가 같이 협업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거의 전투 모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투 모드. 항상 삶이 이렇게 긴장되어 있고 내가 이렇게 삶에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나락으로 갈 때 겁재가 항상 개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첫인상에서 호감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겁재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만나왔던 분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처음부터 뭔가 푸근해 보인다던가 오늘 처음 봤는데 익숙하다던가 뭔가 마음이 간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겁재가 있으면 그런 게 빠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사주에 겁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기의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봤는데 친근해 보이는 거 있죠. 저는 이제 누가 제일 친근하냐면 연예인들 중에서 친구 할아버지가 제일 친근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뭐 할아버지도 친구처럼 지냈었고 친할아버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친구 할아버지 딱 봤는데 우리 할아버지 같은 거야.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찾아봤죠. 겁재가 두 개씩이나 연월에 있네. 예, 그런 것들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이렇게 만났다. 근데 외국인이 우린 낯설잖아요. 보편적으로는. 낯선데 겁재가 있으면 어때요? 그냥 그날 만나자마자 친구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비즈니스적 관계에서 그런 관계를 형사할 때 가장 적합한 게 겁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고 그 선을 넘지 않고 빠르게 뭔가 이렇게 가까워진 상태에서 협업하는 관계, 서로 이렇게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 이런 거는 겁재가 최고예요. 그러면 겁재하고 다른 거는 비견이잖아요. 비견은 비즈니스 관계로 좋을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비즈니스적 관계에서 가면 되는데 유지하면서 선을 넘을 수 있어요. 넘을 수 있다는 건 사적인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견이라는 글자는 음양이 같잖아요. 말을 하다 보니까 일로 만났는데 통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프만 치면 되는데 갑자기 술자리도 잡고 식사자리도 잡고 가까워지게 되죠, 점점. 그래서 비견하고 겁재는 그런 성향이 달라요. 겁재처럼 이렇게 선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지지가 않아요. 네, 누구든지 이렇게 나의 편으로 만드는 능력으로 볼 수도 있어요, 긍정적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다 겁재의 특성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겁재를 과연 내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생판 남이잖아요. 일면식도 없잖아요.
1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하고 내 편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식상, 두 번째는 관살.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하고 편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보통은 겁제를 활용하거나 이용하거나 같이 뭔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가 없다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힘드니까 제가 얘기했던 겁제의 그런 피해들이 나타나겠죠. 식상하고 관상 아무것도 없어. 사실 재밖에 없다거나 아니면 뭐 인성밖에 없다거나 겁제가 있는데, 심지어 겁제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간보다 더 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겁제한테 휘둘리겠네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지가 않겠네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겁제의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면은 바로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너는 잘못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근데 그런 반대로 얘기해서 이게 없는 겁제들은 왜 그렇게 힘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맨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휘둘리고 그럴까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겁제 자체가 잘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겁제의 최고 능력은 노출시키는 거예요. 노출. 드러나게 한다, 나를. 나를 자기에서 드러나게 한다. 근데 노출이 되는데 어떻게 노출이 된 거예요? 아, 쟤는 만만하구나라고 노출이 된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익숙하고 친근한 건데,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만만해 보일 수 있다고요. 특히 사주에서 겁제가 힘이 강하고 내가 약한 구조를 갖추게 된다면은 만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먹잇감이 되죠. 약육강식 사회에 그대로 노출이 돼버린다고요. 어떤 사람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잡아먹힌다는 표현을 하니까 좀 그런데 네, 어떤 사람, 그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유형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노출이 돼서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휘둘리고요, 마음으로도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픈 사랑을 얘기하려면은 겁제의 이런 구조가 안 되어 있으면 아픈 사랑을 얘기할, 제가 뭐 예전에 인성 강의할 때도 그런 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겁제가 있어야, 이 겁제는 내 마음을 다 뺏어간 거잖아요. 뺏겼는데 뭘 뺏겼어요? 마음을 뺏긴 거잖아요. 겁제들이 와서 돈만 뺏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겁제들이 와서 승진해서 겁제 때문에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적인 부분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마음까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상처를 입잖아요. 내가, 나는 모든 걸 다 바쳐서 너를 서포트 했는데 결혼은 이제 다른 사람이랑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도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요. 뭐 어떻게 하다 또 이렇게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겁제는 노출을 시키는데 그 사람이 약한 포인트들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을 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꼬여요. 인연이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안 그럴 만한 사람들은 인연이 잘 안 되고, 그럴 만한 사람들하고 인연이 많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혼을 선택하거나 뭔가 결정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주변에서 하는 말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자기 마음을 그 사람이 도둑질 해간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훅 넘어간 건데. 그래서 겁제가 이렇게 있는 분들은 노출시키기 때문에요, 장점화한다면은 노출을 해야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또 이상해지네. 그 노출이라고 하는 게 막 그런 게 아니라 SNS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방송 연예겠죠. 그런 건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각인시켜야 돈이 되잖아요. SNS 막 인스타그램 이런 거 뭐 팔로워가 몇 천만 명, 몇 백만 명 이렇게 되면은 게시물 하나 올리는데 몇 천만 원이에요. 광고비로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그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사진 자체가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다고요. 그러면은 겁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비교했을 때 있어야만 널리 퍼질 수 있겠네요. 예, 들어오세요. 예, 빈자리 찾아서 앉으세요. 그럼 뭐 어떻다는 거예요? 겁제가 없다면은 그런 게 쉽지 않다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한 지 2017년부터 했으니까 7, 8, 9, 10, 11, 12, 유튜브 6년 됐거든요. 아직도 구독자가 10만 명이 안 됐다고, 6년을 했는데. 왜? 겁제가 없어서. 겁제가 있었으면 비교됐을, 겁제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남들이 나랑 그 사람을 비교해요. 겁제가 있으면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니까 비교가 되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비교 안 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야 얘가 더 낫다, 제가 낫다 이러면서 이렇게 소문이 나는데. 그러니까 겁제가 있는 게 장점은 그런 거라고요. 장점은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 근데 단점은 뭐라고요? 노출되니까 내가 겁제에 비해서 불리한 포지션이라면 비교되고 깎아내리고 이런 현상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중에 만약에 자녀 사주가 겁제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다 이러면요, 그 형제자매는 항상 비교되는 대상이 됩니다. 온영 박사는 비교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사주가 그렇게 돼 있으면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비교를 안 해? 같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근데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네,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를 기대하고 있겠어요? 아, 내년에 겁재 들어오거든요. 개수 겁재가 들어와서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아, 겁재가 들어올 때는 뭐가 그래도 실버 버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있다. SNS로 그런 광고라던가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겁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파급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관제 구설수가 있겠네요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이제 하려면 식상 얘기를 연결해서 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겁재라는 게 대체적으로 어떤 앤지 이제 인식이 되시죠? 이성적이고 노출시키고 익숙하게 만들고 장점으로는 전투하게 만들고 사람을 못 믿게 하고 이런 구조인데 식신하고 상관하고 사주에 이렇게 동조하는 명들이 있어요. 겁재가 있는데 식신이 같이 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구조예요. 간목일간인데 병화가 월에 있고 이렇게 을목이 이렇게 있다던가 이러면은 식신이라는 애를 놓고 겁재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이렇게 생하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걸 물상으로 얘기하면 해가 하나 떠 있고 나무하고 풀잎이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근데 해는 가리지 않고 둘 다 키워주죠. 네, 이런 거 이제 오행 얘기로 넘어가면 할 얘기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겁재가 식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일, 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되는 거, 뭐 내가 표현하는 거, 나의 표현, 내 표현이라고요.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이 표현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을 하는 것도 되고요. 생각을 얘기하는 것도 되고요. 글로 표현하는 것도 되고 예술성이기도 해요. 예술로 표현하는 거. 노래가 되기도 하고 운동하는 게 되는 거기도 하고 내가 그냥 행위하는 거의 모든 게 식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반박이 또 들어와요. 아, 식신이 없는 사람은 표현을 못하는 거냐. 해요. 방식이 다르다고요. 관인비직제 모두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요. 당연히 다 달라요. 인성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은 어떤가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고서나 뭐 명언 같은 거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공자왈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인성적 표현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인성의 표현이에요.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 인성의 표현이에요.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들은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인성이라고요. 그럼 이제 저는 인성이 발달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어디서 온 거겠어요? 저희 선생님한테 온 걸 수도 있고 저한테 축적되어 있는 경험에서 온 걸 수도 있고 어딘가 누군가한테 들었던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오리지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표현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오리지널 내 거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식신이 있으면 뭐예요? 오리지널 나의 것이에요. 누가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나만의 독창적이고 개별화되어 있고 이렇게 표현한 건 나밖에 없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비교되죠, 다른 사람하고. 특별해 보이죠. 그래서 이걸 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식신 상관 있으면은 개성이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식신이 완전한 오리지널 나만의 개성 같은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가 표현하는 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겁재가 있네요. 내 일에 겁재가 있네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럴 때 나오는 속담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내가 뭔 주장을 해요? 한마디 얘기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겁재라는 무리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최고의 협력이다. 다른 사람을 내가 하는 것에 끌어들인 능력이 엄청나게 강하죠. 이 겁재는 어떤 걸로 연결이 돼요? 나와는 이질적인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겁재잖아요. 이 정도 되어 있어야지 우주의 기운이 나서서 도와준다라는 얘기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이 겁재가. 강용욱 사주가 저는 궁금하다고요. 겁재가 있는 거 아닐까? 겁재가 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저는. 네, 외계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외국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생명하는 모든 것을 겁재로 놔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질적이잖아요, 일간인 나랑. 물론 이제 비견은 그런 얘기를 하기 좀 어렵겠지만은 겁재니까 그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이 존재들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통로가 식신인데 그거를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바 복이 있다.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복량, 친구 복, 인복이라고도 표현해요. 인복, 겁재가 있는데 식신이 있어야 인복을 논할 정도로 사람들이 나에게 동조해주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겁재는요 일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라서요 내가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겁재예요. 비견은 쟤나 나나 비슷해요.
쟤도 이런 능력이 있고 나도 이런 능력이 있어. 근데 겁쟁은 나는 이런 능력을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데 겁쟁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예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아 같이 하자, 혹은 내가 이거 같이 할래라고 권유하면은 어 그래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대단히 빠르게 일어나요. 설득의 과정이 필요가 없다시피 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친구한테 야 나 지금 뭐 어디 미국에 가서 한 달 살다 올 건데 같이 갈래? 어 그래 가자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런 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해야 되잖아요. 설득하고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은 아이들도 어때요? 공부해야지 하면 네 하고 들을 수 있어요. 애가 상관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애가 상관이고 상관 경관인데 어떻게 부모님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잘 들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이런 구조면요? 애랑 같이 해요. 공부해야지 라고 공부를 같이 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놀듯이 하잖아요. 애가 말을 아무리 상관 경관이고 부모 말 거부하는 애라도 말을 안 듣겠냐고요. 듣지. 나라도 듣겠다. 나라도 지금 수학하자 그러면 같이 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상을 끌어들이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같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건요, 비견겁제가 없이 함께하는 거랑 비견겁제를 갖추고 함께하는 게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비겁이 없는 부모님이다. 식상도 없어. 명령이잖아요. 그럼 애한테 공부해, 숙제해, 이거 8시까지 해 이러잖아요. 식상이 발달하고 이런 비견겁제 에너지가 가해져 있으면요, 같이 함께 놀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아이가 이렇게 잘 따라와요. 명령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예요. 통로. 어떤 통로냐면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통로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로를 나만 쓰는 게 아니라 겁제를 끌어들였으니까 다른 사람이 식상이 없더라도 나를 만나면 식상이 표현되는 것처럼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표현을 잘하게끔 유도하고 분위기를 그렇게 형성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우리가 뭐 상담을 하러 갔을 때 말하기 껄끄럽거나 힘든 게 있으면 말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해봐요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능력을 끌어내는 능력으로는 최고의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결정적으로 식신은 내 표현이고 내 것이잖아요. 그럼 이 겁제한테는 이 식신이, 나한테는 이게 식신이지만은 겁제한테는 상관으로 작용을 해요. 그렇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겁제가 내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어렵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것들은 끌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관계를 형성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랑 있을 때는 성격이 달라진다는 소리거든요. 나랑 있을 때는 활발해지고 말도 잘하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이 쏙 빠지긴 하면 갑자기 얘가 조용해져. 그래서 여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린다라고 하면 호가 훨씬 많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동요시킨다고 표현해서 사람들 자기 표현을 하게 만들고 친해지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게 하고 이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요, 재밌게 일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함께 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던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끌어들여서 혼자 하는 게, 단독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독단이나 단독을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혼자 사는 거랑은 잘 안 맞을 수 있다.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맞고 그런 걸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만들죠. 자영업을 한다. 이 정도는 돼야 알바생이 일하다가 도망 안 간다고요. 요즘에는 알바생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래요. 시급 막 그 식당 같은 힘든 일은 최저시급으로는 구할 수도 없대요. 15,000원 준다고 해도 안 간대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 뭐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충성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사주가 그 직원들이 충성하는 이유가 있겠죠. 겁제가 식신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생일날 막 챙겨줘. 막 경조사 있는 날에 막 신경 더 써줘. 개인사까지 챙겨줘. 이래요. 겁제가 있으면 그런 행동들을 해요. 알바하는 입장에서는 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장님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당연히 어때요? 나 같아도 거기서 계속 일하겠다. 돈은 좀 적을 수 있어도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데. 그런 능력으로는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겁제가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요. 이 식신이 만약에 겁제가 식신을 봤는데 여기에 재해까지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 돈 벌어주는 직원들, 내 돈 벌어주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재해를 형성한다. 당연히 이제 이게 정재냐 편재냐에 따라 달라요. 정재면 내 돈 벌어주는 거고요. 편재면 공용의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눠요. 겁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쟁재까지도 연결되겠죠. 식신이 있어도 그 쟁재 소양이 있기 때문에 나누거나 이렇게 분배하거나 이런 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까지 염두하고 이렇게 번다는 거예요. 근데 상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상관은 이거는 겁제한테는 식신이 돼요.
야, 이게 좀 어렵다. 오행갱으로 또 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라고요. 아, 이 상관이면은 이게 병화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되죠? 갑목한테는 정화가 상관인데 을목한테는 식신이 돼요. 이런 거는 조금만 이렇게 당연히 이제 그 입문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가기는 좀 그렇지만은 보면은 상관이 나한테만 상관이지 겁재한테는 식신이라고 하는 자기 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신하고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얘들이 그들이 그들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로 보면 되죠. 내가 그 겁재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을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려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게 내 돈이잖아요. 얘가 자기 일을 해야지 나한테 돈이 되는 사업들이 있다고요. 그게 프랜차이즈라고요. 내가 이렇게 매장을 내줬어. 너 여기서 점주 해볼래? 점주 해봐. 그럼 걔가 이제 자기 일처럼 이렇게 해야지 내가 돈을 벌잖아요. 모든 영업 조직도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모든 영업 조직은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 장이 있고 밑에 이렇게 직원들이 있고 얘들이 자기 일을 하고 자기 돈을 벌어가야 나한테 성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조금 달라요. 식신보다 상관이 있을 때 겁재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훨씬 커져요. 부의 그릇이 누가 더 크다? 겁재가 상관을 본 명이 더 크다. 자, 이렇게 겁재가 상관을 보게 되면요 직장 생활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가능하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재능을 발견하게 돼요. 혹은 상관 때문에 다른 걸 할 때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일을 하겠다라고 뛰쳐나오고 사업을 내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겁재가 있어야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같이 해서 뭔가 이렇게 부를 일고 나간다던가 새로운 일을 벌릴 수 있게 됩니다. 식신도 그런 게 되겠지만은 식신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는 게 가능해요. 네, 식신은. 왜 가능하냐면은 얘는 그래도 식신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안정이란 말이에요. 안정. 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안정하는 것도 원하고요. 물질적으로 안정하는 것도 원해요. 그래서 도박수를 둔다거나 모험을 한다거나 리스크를 감당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식신은. 아무리 제가 강하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신이 있으면은 대부분 이렇게 내가 감당한 선 안에서 이렇게 내가 계획한 것대로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때요? 나를 그런 곳에 내던지게 되어 있어요. 다 일을 각오로 뭔가를 하고 그 리스크가 커도 한번 저지르는 거는 상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뭔가 사업적 코드로 연결이 되고요 그 사업을 확장하는 코드로도 연결이 되죠. 여기에서 만약에 상관이 편재까지 봤다 이러면 무한 확장이에요. 무한 확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체인을 내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상관이 편재만 봐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그게 제대로 발동이 걸리고 추진이 되려면 겁재가 필요해요. 겁재가 없다 겁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관이 편재를 봤다는 건요 나의 꿈에 동조해 준 사람들이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부를 이루고 잘 되고 싶은 게 나 혼자의 힘으로 될까요? 요즘 세상에서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내 꿈에 같이 동조해 줘야 돼요.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비견 겁재라고요. 제가 유튜브 구독자 10만 되고 싶습니다 하면 그게 돼요 혼자서? 그거에 동조해주는 10만 명이 필요하다고요. 비견 겁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비견 겁재가 있을 때 도대체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뭐가 다르기 때문에 없을 때는 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되고 싶어요. 겁재가 있으면 거기에 조미료를 더 치죠. 여러분들도 뭐 이러면서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견 겁재가 있으면요 공감력 그 공감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동조하게 만드는 힘이 대단히 뛰어나다. 한마디 한마디 임팩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달라요. 겁재가 있으면은 그래서 겁재가 상관 편재까지 연결이 되면은 내 그런 뜻이라던가 모토에 이렇게 동참해 준 사람이 많다. 비전에 동참을 하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뻗어나가고 같이 성장하더라. 식신 상관이요 겁재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최고의 구조 중에 하나예요. 이들은 재를 보면 쟁재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사주에 겁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탐내요. 우리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질투를 안 한다 그래도요. 겁재가 있는 명을 보면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질투를 또 받아요. 왜 받을까? 드러냈잖아요. 자기가 잘 사는 거 보여줬잖아요. 사치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 드러내잖아요. 자기가. 겁재는 그렇게 드러나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항상 입소문이라던가 가십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겁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투를 하죠. 나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잘 나가. 당연히 질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겁재가 없으면은 드러날 일도 없고
가십에 노출될 일도 없고 자랑도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겁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질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겁제가 있어야 진정한 부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부자들은 대체로 욕을 먹거나 질투를 이렇게 받거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뭐 멀리 있을 때는 이게 막 질투하고 욕도 하고 막 시기 질투 당하지만은 가까이서 몇 마디 얘기해보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을 바꿔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니까요. 겁제가 식상을 봤으면은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만 가까이 있으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치하면 어떻겠어요? 반드시 많은 시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유세를 반드시 해야 되는 유형. 유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표를 많이 얻어오는 유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 이런 구조면은 관이 들어오기가 힘든 구조인데 그럼 어떻게 선거에 되느냐 이럴 수 있어요. 선거는 관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인기로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연예인하고 정치인은 인기를 얻어야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인기가 관이 많으면 인기가 있을까요? 조직에서는 관이 많으면은 경쟁력 있다, 일 잘한다, 뭐 줄 잘 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선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관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관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 사주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관이 발달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인기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직업군들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겁이 많은 게 훨씬 유리해요. 비겁이 많아야 내가 한마디 이렇게 던지고 할 때 사람들이 우와 하잖아요. 비겁일수록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겁제가 상관을 본 명은 이렇게 무한 확장, 사람들하고의 무한 협력 그런 게 대단히 뛰어나다. 그래서 이런 명들이 당연히 뭐 자영업, 재를 봐야 이제 자영업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직업군으로 얘기하면은 상담도 굉장히 잘 맞더라.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게 만들잖아요. 겁제가 식상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내 앞에 비밀을 털어놔요. 내가 겁제가 있어요, 식상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못 마디인데 자기 속 얘기를 다 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깜짝 놀래요. 자기가 얘기를 다 해놓고 내가 이런 얘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이상하게 당신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 나도 모르게 편했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겁제의 식상이에요. 그래서 이 겁제가 이런 식상이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겁제의 피해를 얘기할 게 전혀 없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비밀을 노출을 시켜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게 하고 친근감 있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인기를 얻고 뭔가 일을 할 때 동조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많은 아주 인복 좋은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도 뭐다? 겁제라고요. 제가 이렇게 극찬하면서 얘기했지만 겁제라고요. 운에 의해서 언제든지 쟁재하고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고요. 겁제가 뒤통수를 치는 거는요, 비견은 달라요. 비견은 앞통수예요. 뒤통수 안 때려. 앞에서 그냥 싸대기 때리는 거예요. 네, 때린다고 진짜 때리는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나 진짜 한다 이러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비를 하잖아. 설마 하면서도. 겁제는 어때요? 발걸음조차 고양이 같아요. 가가지고 뒤에 탁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강하게 한 방 치죠. 휘청거려요. 그래서 좋은 구조라고 했어요, 식상이. 그럼 언제 문제가 되냐면 식상을 못 쓰는 운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상을 못 썼으니까 겁제가 이제 쟁제를 하거나 쟁관을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건데 겁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100% 신뢰하면 안 된다. 99%까지만 하라고요. 1%의 가능성은 여지를 남겨야 마음의 방어가 되지. 그게 아니면은 방어가 안 돼요.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특히 그럼 이제 운으로 봤을 때 만약에 임자일주다 이러면은 내년에 개수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개수 겁제가. 이게 겁제거든요. 내년 운에서 개묘이니까 겁제가 올라와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와 함께 했던 겁제들이에요. 내 밑에 있고 나의 힘이 되니까. 근데 내년에 어떻다는 거예요? 같이 하던 동료, 사람들이 뒤통수를 때릴 준비가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여기 목이 있기 때문에요. 구조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처음부터 뒤통수는 치려고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목이 있으니까. 겁제가 작정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닌데 자기 거를 하는 거잖아요. 상관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쟁제로 연결되고 피해로 연결되고 이러면 이제 겁제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처음부터 내 뒤통수 안 치려고 한 거 내가 안다. 왜 그랬니? 라고 물으면 자기 얘기를 해요. 원래 그러려고 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운을 본다는 거는요, 그런 스토리를 읽는 거죠, 사실. 그래서 겁제의 식사를 본 명들은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일을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진폭이 워낙에 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구조가 좋다 그러면은 거의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형태. 겁제가 식신을 보면 장을 하거나 정말 이제 자영업 또는 사업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상관을 보게 되면은 사업이지만은 그 시대에 잘 맞는 사업을 하게 돼요. 흐름에 잘 맞는. 그리고 이제 거의 대체적으로 약간의 프랜차이즈화 되는 성격,
확장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정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애를 하는 건 식상을 그냥 보면 되는데, 그 식상편을 보시면 돼요. 식상은 뭐 표현 잘한다, 뭐 여자한테 사랑을 잘 준다, 신선하다, 늘 사랑받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겁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 겁재는 쟁재, 재를 놓고 다투는 거, 또는 쟁관을 얘기를 해요. 관을 놓고 다투는 거. 지위와 돈을 놓고, 우리가 최고로 치는 지위와 돈을 놓고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겁재는. 쟁은 보편적으로 남명에서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 관은 여명에서 남자를 보편적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안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사주를 원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겁재가 있다는 건 뭐겠어요? 경쟁력 있다라는 소리예요. 여자를 놓고 다툰다, 남자를 놓고 경쟁한다. 경쟁에서 이기면 어떤 거예요? 여자는 예쁜 여자가 될 것이고, 남자는 지위도, 남자도 잘생긴 남자가 되겠죠. 요즘에는 외모가 최고래요. 그 나는 솔로라고 프로그램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연애 프로그램을 10년 정도 해오셨대. 물어봤대요, 인터뷰하면서. 요즘에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 것 같냐,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찍는 것 같냐. 요즘은 대부분 외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만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비겁이 없으면 그걸 어떻다는 거예요? 안 잘생기고 안 이쁜 사람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쟁력이 없다, 쟤에 대한 경쟁력, 관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겁재가 있으면 그런 사람만 좋아한다고요. 예쁜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겁재예요. 이거는 제가 임상이 끝났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겁재가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만나는 이성들을 보면요, 맨날 물어, 연예인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네. 관이, 그 관을 그 얻는 것도 그렇죠. 겁재가 있으면 더 이렇게 경쟁력 있는, 비겁이 없으면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아, 난 비겁이 없는데 경쟁력이 없는 사람 만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원론적인 거라고요. 꼭 재관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무관하고 무재는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결혼해요? 다 잘 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사주에서 재관이 남자 여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근데 있으면 보통 그렇게 간다 이거죠. 그래서 겁재하고 식상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진폭이 굉장히 넓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거 없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돼, 겁재가 없거나 비겁이 없으면 10번을 안 찍으니까 문제인 거죠. 계속 해야지. 내가 정말 저 사람 만나고 싶으면 계속 표현하고 끌어들이고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꼭 이성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관에 대한 경쟁력이니까 뭐예요? 그냥 관이 정관이 있을 때랑 겁재하고 정관이 있을 때가 지위가 다를 수 있다고요. 관이 지위라고 한다면은 겁재가 있어야 더 높은 고위직에 갈 수 있다고요. 그런 게 좀 달라요. 아, 연애는 그렇게 하겠지만 결혼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은 일정 부분 바람기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람기가 있다. 그럼 이제 또 반박하실 수 있어요. 나는 겁재하고 식상인데 바람 안 피는데요? 아직까지 필 나이가 안 된 거지. 예, 바람은 언제 필지 모른다. 30대 할 수도 있고, 40대 할 수도 있고, 50대 할 수도 있고, 60, 70대 할 수도 있어요. 예, 겁재하고 식상이. 어쨌든 이 겁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쟁재, 쟁관적 속성은 버릴 수가 없어요. 운에서 오게 되면요, 흔들어놔요, 사주를. 예, 흔들어 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결혼 생활에 가장 크게 갖춰야 될 게 하나가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무. 결혼을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신성시 되는 덕목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해도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싸우고 해도 양육 안 할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유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책임은 재고 의무는 관이니까. 그럼 겁재하고 식상 있는 분들은 재관에서 멀어져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오히려 쟁재하고 쟁관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두 집 살림한다. 다른 애인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혼 생활 지속하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시면 돼요. 연애하기 좋은 남자인데 결혼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물론 이제 그 오행적 구조, 궁합 이런 걸 다 봐야겠죠. 정리하면은 겁재가 식상이 있다면은 겁재들의 그런 말하고 싶은 거, 자기 표현, 속에 있던 거를 트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분위기도 잘 형성하고 끌어내고요. 친근감 있게 하고요. 편하게, 남들을 편하게 만드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 직장 생활에 어울리는 유형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 안 어울리는 이유는 그릇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릇이 크다는 거는 누가 시키는 일을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식상 자체가 내가 내 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사주에 식상이 있으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식대로 할 수 없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나는 식신이 발달했고 공무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키는 것만 해야 돼. 아 그럼 못 견디고 뛰쳐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만약에 공무원이더라도 일 시키는데 네가 알아서 해봐라고 한다면 어때요? 재밌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매 담당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구매를 하고 내가 예산을 짜고 재밌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 할 때마다 막 검토 들어오고 막 사람들이 결제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획안을 올렸는데 빠꾸 먹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재미 없어지고 힘들고 지겨워지는 거죠. 그 식상만 있어도 그러할진데 겁재까지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식상 에너지가 증폭됐잖아요. 같이 생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못 견디죠. 뛰쳐나온다. 식신은 버티지만 상관은 정말 어렵다. 자기 사업 하더라. 재를 보면 자영업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일어나는 거고요. 사를 보면은 사업가가 됩니다. 그 사업의 유형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무역을 할 수도 있고 유통을 할 수도 있고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오행적 코드하고 연결해서 봐야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퉁쳐서 자영업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예, 조금만 쉬었다가 자 그 겁재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 유튜브에 있어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비견 겁재 해석 그거 한번 보세요. 그게 지금 제 유튜브에서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근데 겁재라고 하는 건 위아래를 놓을 때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사주가 일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라고 치면은 겁재는 이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활용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은 나는 천간에서 이들을 주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음향이 달라도 이들의 힘을 간접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대신 이질적인 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평소에는 겁재를 잘 활용할 수 있을 여건은 형성돼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천간으로 올라오는 운에서 이제 사건 사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애초에 사주에 천간에 겁재가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주의 에너지, 내 관계, 내가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나뿐만이 아니라 항상 겁재와 함께 경쟁하고 부비되면서 살아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천간 겁재는 활용하려면요 구조가 식상이 뭐 천간에 같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이 아니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겁재가 동조하는 명들의 별의 별 용어가 다 붙어 있어요. 뭐 갑을은 등락의 갑, 뭐 화는 뭐 탈광 뭐 이런 용어 쓰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 있는 겁재가 더 좋더라,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좀 이렇게 느끼는 거에서는 지지 겁재가 좀 더 활용할 만한 것처럼 인식을 하더라. 그래서 지지의 겁재가 있으면요 불쌍하게 생각해요 겁재들을. 쟤는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측은지심에 뭘 하려고 하죠. 그게 문제가 되죠 나중에. 나는 도와줬는데 불쌍해서 뒤통수를 치죠. 뒤통수를 가장 치기 좋은 구조다 아래 겁재가. 운에서 왔을 때 천간 겁재는 이미 다 인지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치고 있고 지금도 치고 있고 이걸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대비가 미리 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지키고 싶으면은 겁재를 아래다가 내리도록 하세요. 위에 있는 거 끄집어 가지고. 그럼 이제 안 맞아요. 겁재가 정재나 편재가 있을 때 어때요? 이걸 우리는 쟁재라고 해요. 물론 이것조차도 천간에 재가 있을 때 확실하게 쟁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지에 있으면 간접적인 쟁재가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쟁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목일간 소환해서 갑진일주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편재는 내 거잖아요. 내가 뿌리 내린 아주 부드러운 땅에 진토는 부드러운 땅 이렇게 물상적 사고를 하시면 되고 갑목은 뿌리를 내렸다. 여기 진중에 개수도 있거든요. 안에 지장간에 양분이 가득한 땅이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갑목 입장에서는. 근데 을목이 이렇게 딸렁 나와 있네. 어때요? 진중에 을목도 있거든요. 얘가 나와서 뭐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뿌리 내렸는데 내 거래요. 이성적 코드로 연결해 볼까요? 내 배우자가 바람난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다고요. 내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걸 보고 나 갑질지 을목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토리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를 어때요? 나만 극한 게 아니라 얘도 극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더 잘 극하잖아요. 쟁재라고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뺏는다 뺏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쟁재라고 하는 것은. 자 정재는 내가 소유한 거 그리고 보물 1호예요. 그거를 겁재가 노리더라. 그래서 겁재하고 정재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질투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항상 얼마나 안타까워요.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어떤 거예요? 아, 자녀 사주에 겁재하고 정재가 있다. 새 신발 사주지 마라. 왜? 신고식 당하니까. 가자마자 야 신고식 하면서 밟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넉마가 돼서 오죠 신발이. 새신이었는데 학교 갔다 오더니 막 신발이 막 그게 쟁재라고요.
지하철 탔어요. 지하철 탔는데 옆 사람이 막 그 밀고 들어와가지고 내 영역을 다 침범하네? 쟁제라고요. 내가 소유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공간도 쟤예요. 사람 뭐 정제는 내 와이프가 되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명에도 갑목인데 기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쟤가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꼭 쟤에 관해 그렇게 한정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는 쟤가 남자기도 하고 관이 여자기도 합니다. 그 인성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좀 깊이 있게 가면 제가 또 막 많이 풀어 놓을 텐데.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남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남편에 대한 뭐예요? 겁재가 이렇게 있으면 쟁재가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갑목이 이렇게 있으면 들어오잖아요. 또 쟁재를 하려고 하잖아요. 어떻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있더라. 짝사랑하는. 그렇다는 말은 즉슨 내 남편이 경쟁력이 있다 이거예요. 40대 아저씨가 됐는데 배 나오고 머리가 까진 게 아니라 마치 원빈 같은 거지 이제 배우자가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사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차를 막 아끼는데 막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막 세차할 때도 손세차해요. 광택 맨날 나. 근데 오늘 딱 봤더니 기스가 나 있네. 막 열받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차를 꼭 어디다가 해요? 그렇게 부딪힐 수 있는 야외 길거리에다 주차를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주차장에 대다가 딱 한번 그렇게 길가에 댔는데 그렇게 테러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되게. 한번 댔는데. 만약에 사주에 쟁제가 안돼 있으면은. 쟁제가 안돼 있으면은 그런 길가에 주차해도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아니면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영역이나 뭐 사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 공격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의 사주다. 이걸 우리는 겁재가 이제 뺏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구조다.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문 단속 잘해야 되고요. 차 문 잘 잠궈야 되고, 차 문도 막 열어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열어놓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에 10대들이 사이드미러 이렇게 열렸으면 문 열어봐요. 그 범죄에 저지른 애들은. 그리고 안에 있는 거 다 털어가요. 닫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노출시킨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사람들이 내 걸 뺏어가려고 하고 질투하고 그럴까요? 자기가 노출시켰으니까. 자기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도둑질 당할 만한 집이었던 거지. 왜 문 열어놓고 불 꺼놓냐고. 그래서 옛날에는 막 휴가 갈 때 불 켜두세요 이런 얘기. TV 켜두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있어야 사람인 줄 알고 도둑들이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 요즘에 뭐 도둑도 별로 없죠. 요즘에는 다 이렇게 디지털화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노출을 시키더라. 일정 부분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때도 숨어서 먹어야 돼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있으면 자꾸 한 입만 달라고 해서 세 명이 한 입만 하면은 요만큼 남아요. 이 큰 게. 네, 그런 거 스스로 노출이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 겁재가 적절하게 통제가 안 되어 있으면은 내가 이 계획도 돼요. 플러스 계획해서 한다.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변수 때문에. 겁재라는 변수 때문에.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억울한, 겁재가 있어서 억울하고 힘든 구조는 겁재와 정재가 있는 구조예요. 외부 요인이라고 해요, 겁재는. 내 생각대로 안 되게 하는. 원래 정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히스테릭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겁재가 있으면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더 받으니까. 그래서 계획을 짤 때도 항상 최소 4개 이상을 짜라. 1이 안 됐을 때 2, 2가 안 됐을 때 3, 3이 안 됐을 때 4 이렇게 짜야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통제하냐. 두 개가 필요하다고요. 여기에 식상이 껴있거나 관살이 있으면 된다고요. 달라요. 겁재가 쟁재하던 겁재가 식상을 보게 되면은 같이 재를 만드는 형태로 가는 거죠. 내 거를 뺏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내 거와 같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형태로 간다고요. 만약에 이 정제가 빼앗아오는 그 능력일 수도 있어요. 일간이 겁재를 활용해서 재를 취하는 거니까 빼앗아오는 능력일 수도 있는데 식상을 보게 되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빼앗아오는 거를. 그럼 이제 이런 사주가 일진이다 이러면은 일진의 세력이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얘를 하필 이렇게 들어 그렇게 되는 거죠. 관살은 뭐예요? 이거 제가 관살을 생하면 관살이 겁재를 극해서 보호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사주에 정재가 겁재를 받는데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는데 관까지 있다 이러면 어떤 거예요? 안전장치가 돼 있는 거거든요. 쟁재가 일어나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수습이 돼요. 관에 의해서. 자, 그럼 어떤 거예요? 누가 내 차 긁고 갔는데 하필 그 자리가 CCTV가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연락해서 잡는 거지 이제. 그러면 관도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CCTV 사각지대 있는데 막 그 시간에 막 전기가 나가서 CCTV가 작동을 안 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관사의 식상이었으면 그런 억울한 상황이 항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이제 사주를 통변하셔야 돼요. 이게 쟁재다. 이런 사람은 투자도 하면 안 되겠죠. 뺏기잖아요. 투자를 하면은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이득을 봐요. 제로섬 게임 같은 거거든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누구는 100% 확률로 잃었다고요. 그런 거에서 나는 잃을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참말로 다행스럽게도 이런 겁재하고 정재가 같이 있는 명들은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겠죠.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일찍이 겁재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치, 저 사람은 또 나한테 그걸 해코지를 하겠지. 또 내가 손해보겠지. 낯가림도 있고요. 사람도 잘 안 믿게 되고요. 의심도 하고요. 그러니까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하필이면 내가 제일 아끼는 거, 좋아하는 거, 소중한 거에 대한 노출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콤플렉스 같은 걸로도 연결이 돼요. 남들한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나의 비밀 같은 거. 이런, 그래서 이런 명들은 콤플렉스가 있으시네 이러면 바로 알아들어요. 그 콤플렉스가 뭐가 될지는 몰라요. 외모일 수도 있고 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엉덩이에 점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봐야지 아는 건데 그런 콤플렉스가 한두 개쯤은 반드시 있더라. 정제를 극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겁재가 있는 명들이 식상이나 관성은 어떻게든 이렇게 갖추고 있는 구성들이 많아요. 저는 없는 구성보다 있는 구성을 훨씬 많이 봤거든요. 없을 때 이제 좀 문제의 여지가 있겠죠. 그러면 없으면은 재를 포기하고 살면 돼요. 사주를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를 포기할 것이냐. 내 인생에서 아무리 내가 죽을 만큼 용을 써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인성이다 그러면은 사랑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재성이다 이러면은 돈을 포기해야 되는 거겠죠. 돈을 내려놔야죠. 그래야지 인생이 편해지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얻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제가 돼 있으면은 욕심내지 마라. 네 거 아니다. 뭐 내가 뭐를 샀어요? 네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못 가져가잖아요. 누구한테 죽어가야 되잖아. 안 죽어가면 다 국가로 가는 거고. 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내려놓을수록 삶이 좀 편해지겠더라.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오히려 재에 집착하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겁재 때문에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명들은 잘 조절되어 있지 않다면은요 인간관계가 두려운 형태로 많이 가요. 두려운 형태. 개인 영역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심리적인 공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한 1.5m래요. 그래서 옆에 누가 사람이 이렇게 붙게 되면은 멀리 이렇게 하죠. 내 공간을 침범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극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공간이 좀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깡패 같은 것도 되고 양아치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지나가다 쳐다봤다는 이유로 막 시비 걸잖아요. 공간이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1km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3m 옆에서 날 쳐다봤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고 차를 한 대 사라.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싫어하니까 사람들 옆에 있는 거를. 그래서 그럼 이런 명들이 연애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연애할 수 있겠죠. 당연히 정재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집착을 하시면 안 돼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집착이에요. 겁재하고 정재가 있는 명들은 집착하는 순간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소리를 하거나 깨집니다. 집착하면은. 집착 안 하면 안 깨져요. 하면 깨져요. 왜? 겁재가 있잖아요. 정재가 어디로 가요? 겁재한테 가잖아요. 겁재한테는 얘가 편재거든요. 집착 안 해요, 겁재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것도 삼각관계로 또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재라고 하는 나의 애인이 있다. 겁재라고 하는 내 친구가 있다. 내 친구는 정재를 편재로 보니까 편하게 대해요. 그냥 집착 안 하고 재밌게 해주고 편지니까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집착하잖아요. 어떻게 집착해요? 뭐 했어? 몇 시에? 어디 가? 언제 퇴근해? 24시간 연락을 막 하는 거지 통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질리죠. 겁재한테 훅 넘어가죠. 남자가 너만 있냐? 다른 애도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옛날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명리하시는 분들 이걸 보고 아이고 부인이 바람나네 배우자가 바람 피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아니 배우자가 이유 없이 바람이 나겠냐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정제가, 겁제가 있게 되면요. 내 거를 지킨다라고 하는, 지키고 싶지만은 이게 통제가 안 돼 있으면은 두렵거든요. 자신감도 좀 없어지고. 그래서 집착하게 돼요. 그 현상이 집착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질리게 만들어요, 사람을. 아, 겁제하고 정제가 같이 있는 명은 사람을 질리게 하는구나. 그걸 찝어줘야죠. 운에서 바람나는 걸 볼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주변에 임상 사례가 있었어요, 최근에. 네,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연애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연애 초기부터 제가 늘 얘기했어요. 너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그렇게 만나는 거 집착이다. 점심시간마다 통화를 한대요. 집착이다. 걔는 쉬어야 되는데 밤에도 통화하기 전에 통화 무조건 1시간씩 하고 잔대요. 그 생활을 365일 내내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여자가 그만 만나자고 저는 이제 네가 그렇게 하면 절대 못 만난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놓치기 싫은 거죠 이제. 그래서 헤어질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만나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집착적 형태. 그래서 연애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요. 상대방한테 집착하는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애초에 겁제가 있다는 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그 사람만 있냐고요. 비겁인 사람들은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더라. 비교는 겁제하고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쟤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겁제여야. 겁제는요, 정제 때문에 나온 용어예요, 용어 자체가. 정제를 정면으로 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쟁제라고 얘기할 때는 비견보다는 겁제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많다는 거죠. 비견도 쟁제를 하죠. 근데 정제를 놓고 바라보는 관점이 겁제하고는 너무 달라요. 쟤에 대한 전투력은 겁제가 월등해요. 엄청나죠.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거에 대한 보호나 안정, 이런 안전장치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으면요, 분명히 쟤에 대한 재탈을 가져온다. 이걸 이제 재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집착하고 관심을 너무 쏟고 이런 거를 좀 절제해야 쟤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왜 하필 자동차를 반짝반짝하게 해서 누가 봤을 때 A씨 이러고 그렇게 만드냐고. 차가 좀 더러워 봐요. 누가 긁은 그거를. 너무 반짝거리잖아. 너무 소중하게 관리한 게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그냥 해꾸지를 하는 거지. 왜 하필이면 제일 비싼 신발을 신고 와서 눈에 띄냐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밟지. 밟는 게 장난으로 밟는 것도 있지만 진심으로 어우씨 나보다 좋은 신발이네 이러고 밟을 수도 있어요. 쟤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노출된다는 거예요. 겁제에게. 그래서 쟤에서 살짝 마음을 이렇게 멀리 놓으셔야 된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주식을 하고 있다. 한두 달 동안은 주가 보지 말라고요. 집착할수록 떨어지는 것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잖아요. 주식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다 그래요. 집착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뭐 소액으로 하고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신경 안 쓸수록 오히려 돈을 벌어요. 집착할수록 안 좋더라. 긍정적이면은 이런 식상이나 관살이 올 때 재를 빼앗아 오거나 증식하거나 큰 성취를 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겁재가 편재를 볼 때는 좀 다르죠. 겁재가 편재. 편재는요, 공용재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에요. 우리 것. 우리 것. 공유할 수 있는 재라고요. 재를 꼭 돈과 사람으로 놓지 않으면 공간도 되고 물건도 되고 다 갖다 붙이셔도 돼요. 내가 점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재예요. 이걸 자꾸 돈으로 해석하려니까 재가 없으면 돈이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이 편재인데 거기에 겁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감각으로 연결이 돼요. 재의 민감도. 민감도가 높다. 예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혹시 도박해보신 분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와, 이럴 수가. 이렇게 올바른 반이. 네. 자, 안 해보셨으니까 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죠. 네, 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도박을 한번 하면 중독이 됩니다. 왜 중독될까? 민감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쾌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쾌감. 쾌감이나 쾌락을 느끼기. 편재는 즐기는 에너지도 포함되거든요. 즐거워하고 쾌감을 느끼고 좋아하고 이런 거에 대한 도파민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게 남들보다 몇십 배 뻥튀기가 되는 게 겁제 때문이에요. 재를 다룬다? 내가 뭔가 이렇게 다루는 거에 대한 감각이 겁제 때문에 뻥튀기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재미로 뭐 그런 고스톱을 친다. 천대면 한 3만 원 땄어요. 기분 좋잖아요. 아유 꽁돈이다 이러고. 이 겁제하고 편제가 된 사람이 그렇게 따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느끼는 그 기분 좋다의 몇십 배를 느껴요. 너무 이게 재밌고 즐거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재미로 시작한 화투가 도박장으로 가게끔 만들어주죠. 중독되게 만들죠. 잃기도 해요.
근데 그벌 때의 쾌감이 남들보다 훨씬 예민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아주 과감하게 다루는 유형이에요. 겁자한테 뺏긴다가 아니라요, 그거 자체가 뺏기고 빼앗는 것 자체가 놀이나 즐거움으로 연결이 돼요. 당연히 집착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명들은 처음에 딱 사주 봤을 때 편재나 겁재가 너무 강하면요, 특히 이제 뭐 편재만 있는데 겁재가 운에서 왔다던가, 겁재가 있는데 편재가 운에서 왔다던가 이럴 때, 그런 거에 중독이라던가 빠질 위험 같은 거를 찝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리스크가 너무 커져 있다. 극과 극이다. 인생이 오르락내리 롤러코스터, 한때는 엄청나게 벌지만은 잃기도 엄청나게 잃는다. 그 리스크가 너무 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제 집착도 안 하잖아요. 정재처럼 쉽게 생각한다고요. 편재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 이렇게 운에서 그렇게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편재가 강한데 겁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도박 안 하면 다행이죠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도박 때문에 망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예민하다는 거예요, 재에 대해서. 자, 재는 또 뭐가 있냐면은 후각도 재예요. 후각이나 공간에 대한 구성 능력,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냄새, 향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한 게 편재. 당연히 오행을 봐야, 오행이 이제 좀 이렇게 생산적 구조로 가 있으면 더 예민해지는 거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지 몰라도 연애도 굉장히 잘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 구조가 우리가 얘기하는 오리지널 바람둥이에요. 바람으로 연결돼요. 다이렉트. 특히 재를 잘 다룰수록.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감이죠. 어떤 상대방이더라도 자신감이 있어요. 나 쟤랑 만날 수 있어. 이게 자신감이 잘 안 떨어져요. 자, 편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쉽게 봐요. 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면 고백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 수십 번 고민하잖아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크잖아요. 그게 아예 없어요, 여기는. 안 되면 말고식도 있고, 안 되면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이제 이것만 되어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여기에 식상적 코드가 연결돼 있으면은 쉽죠, 빠르죠. 식상이 없더라도 그런 에너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정재든 편재든 약간 겁재를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빼앗고 뺏기는 쟁재적 성향 때문에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코드 중에 하나예요. 물론 구조가 잘 되어 있는, 여기 뭐 식상도 잘 되어 있고 관살도 잘 보고 있다 이런 구조면은 여기는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구조예요. 도박을 하잖아요. 이게 제가 내 돈이냐고요. 남의 돈이잖아요. 겁재 편재니까. 우리가 보통 재테크를 할 때 빚을 내서 하기도 하죠. 부동산 같은 거 내 돈으로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나? 몇 억씩 하는데 이거 어떻게 내 돈으로 해? 은행 돈 끌어와야 되잖아요. 굉장히 잘 끌어오죠. 끌어와서 위험하게 하잖아요. 안 되면 사채까지 끌어다 쓸 텐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채 왜 쓰는 거야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여기는 끌어다가 써요. 충분히. 편재만 있다 그래도 쓰기 힘들지만은 겁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겁재는 뭐라고요? 돈을 잃어도 벌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아주 쉽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올라갈 때도 한 방, 내려갈 때도 한 방.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안정성을 얘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삶의 안정. 그래서 결혼으로 할 때 유리한 구조인가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구조예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기본적 안정이 잘 안 되어 있는 구조니까. 자, 이것도 뭘로 해결한다고요? 식상하고 관살로 해결한다. 식상하고 관살이 있으면은 오히려 겁재를 끌어들여서 만들어내는 데는 최고죠. 이렇게 쟁재가 되어 있으면은 이미 제가 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빼앗긴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나눈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내가 알아서 나누는 거예요. 너 이만큼, 너 이만큼 이러고. 빼앗기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사업성으로 연결된다. 만약에 이런 사주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요, 크게 될 가능성이 높죠. 부를 얻을 가능성도 높고. 사람 활용해서 뭐 인력사무소 같은 거 하면 딱이죠. 인력사무소 해가지고 그 현장에다가 이렇게 아웃소싱 같은 거 해서 그 사람들 일당 챙겨주고, 유통되는 돈이 억단이잖아요, 하루에. 그런 큰 일들을 하기에는 잘 어울리죠. 네, 그래서 뭔가 사업적 코드로 연결되기도 쉬워요. 되게 무모하게 덤벼듭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남들 같으면은 뭔가 이렇게 제안을 받고 사업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문제가 딱 들어오면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걸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런 구조는 과감하게 저질러요. 걱정, 망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되겠지 이러고 확 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기질과 능력이 있어요. 그게 겁재의 최고 능력이에요. 비견보다 겁재가 있어야 그런 게 가능해져요. 리스크 감당하고 되겠지. 남들 걱정할 때 확 밀고 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카페 같이 할래? 이런 사주는 그 자리에서 부지부터 알아봐요. 인터넷 막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어느 자리가 좋을까 직접 가보기도 하고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쫌스러워서 어씨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다르다고요. 겁재와 편재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내가 만난 이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대범함 때문에 끌려요. 매력이 있어요, 확실히. 아니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스테이크 그냥 톡톡 사잖아요. 호텔 가서 그냥 그렇게 쓴다고요. 돈이 없어도 그렇게 쓴다고요. 남의 돈 끌어와가지고 친구한테 야 나 얼마 만에 빌려줘봐 나중에 갚을게 이러고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좋은 구조다. 그래서 연애하기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실. 결혼은 과연? 이라는 생각이 들 뿐인 거죠, 이제. 그래서 겁재는 정재든 편재든 보면은 재에 대한 전투가 일어나는 거. 빼앗고 뺏기고 투자하고 투기하고 겁재 편재는 거의 투자 이런 사람들에서 저 투자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속으로 아 투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 정도가 투자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게 해요. 코인에 몰빵 아마 저기 뭐 이번에 코인 루나인가? 예, 네, 그거 몰빵하신 분들 이런 구조가 있지도 않을까. 근데 긍정적이었다 그러면 운이 좋았다 이러면은 고점에서 다 빼고 나왔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은 부를 일구고 요즘에 20대 30대에 코인으로 부자 된 사람도 많대요. 이런 사람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위험하게 가요. 잘 되어 있으면 재를 다루는 감각이 너무 뛰어나서 그 자기 재능 하나만으로 이렇게 부를 한 번에 일구기도 해요 젊은 나이에. 근데 이제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렇게 그 특히 정재로 되어 있으면은 내가 예측한 대로 안 가지는 것 때문에 고달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재는 축적되는 게 없는 거예요. 겁재하고 편재가 보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확 좋았다가 어쩔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폭락해서 막 힘들어하다가 또 갑자기 60, 70대에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네, 삶이 식상하고 관성만 봐도 일정 부분 조절되더라. 그러면은 그럼 겁재의 안정으로는 정관하고 편관이 있다면서요. 식상하고 어떻게 다를까? 겁재가 식상을 봤다는 건요, 유도한 거예요, 식상으로. 유도. 그래서 통제하고 제압한 게 아니라요, 관살은 통제하고 제압인데, 겁재를. 이렇게 있으면 겁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식상으로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가 있다 그러면 뺏으러 온다 그랬잖아요. 식상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뺏으러 올 때.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이거 가질 수 있어. 도와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겁재가 쟁재나 쟁관으로 가는 것을 다른 쪽을 유도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맹수가 하나 있다. 내가 그냥 들어가면 물리겠죠. 근데 여기 길 만들어 놓고 끝에다 고기 하나 놔두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나 안 쳐다보고. 그럴 때 이제 뭐 우리 청소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상이 있으면요, 겁재가 순화되어 유도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순화된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순화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식상이 있어야 겁재랑 대화하고 그런 쪽으로 순화도 되고 친밀해지고 이럴 수 있어요. 겁재와 친밀해지는 건 식상밖에 없어요. 생판 모르는 이질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식상이라고 하는 소통 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인성도 창구가 아닌가요? 인성도 창구긴 하죠. 대화는 되겠죠. 근데 그런 쟁재에 대한 기질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인성은. 그래서 오히려 인성이 있을 때가 더 위험해요. 식상으로 유도해서 같이 재를 만들어서 협력하고 재를 만들면 쟁재하는 게 어때요? 내 목 따로 네 목 따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유지가 돼요, 관계가. 긍정적으로. 그래봤자 비즈니스적 관계이겠지만은. 자, 정관에 보면요. 이거는 관으로 겁재를 누른 거예요. 관으로 눌렀다는 건 지위로 눌렀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보다 내가 인사권이라던가 명령권이 더 위에 있다 이거죠. 그게 나이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나이가 벼슬,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잖아요. 예. 네. 지금 시대가 바뀌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연장자에 대한 존경, 예우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그런 걸로 누르는 거예요.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정관이 반드시 강해야 된다. 정관이 기둥으로 있든 재생관이 됐든 정관이 힘이 있어야 겁재를 누르. 겁재는 당연히 반발해요. 왜? 라고 해서 반발을 하는데 그래도 누를 수 있어요. 힘으로 찍어 누르. 이건 힘으로 찍어 누른 거기 때문에요. 겁재를 통제한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걸 봤을 때는 의문이긴 해도 적어도 겁재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되었으면은 재도 보호되고요. 겁재가 이제 나한테 했고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뒤통수를 쳤더니 여기 철판이 깔려 있는 거지 이제. 내 손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겁재가 나한테 피해를 줄 수 없다. 정관이 이렇게 강하게 되어 있으면 겁재를 제대로 눌러놨다. 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관이 법이기도 하죠. 법의 보호를 받더라. 털렸는데 바로 잡혀가지고 털린 것도 다 회복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털리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벌어지고 잡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털리더라도 예방할 수 있게끔. 자동차 보험 들어놨더니 사고 나도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거 다 피해 회복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겁재라고 하는 뭐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일구어 놓은 사회적 지위로 통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겁재만 있으면 노출돼서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데 나의 약점이 오히려 관에 의해서 덮어지는 거예요. 약점이 있어도 그걸 덮을 수 있는 능력적인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는 걸로 막아지는 거죠. 이런 애들은 공부 잘해요. 겁재가 정관을 본 애들은. 어렸을 때는 뭐가 있어야지 공격을 안 당해요? 힘이 세던가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힘이 세면은 아무리 일진들이라고 해도 못 건드리잖아요. 혹은 공부를 잘하면 선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일진들은 영악해서 공부도 잘하더라고. 관이죠, 그런 게.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떨렁 관이 있다 보다는 겁재하고 관이 있을 때 비교돼서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냥 관이 있으면 잘한다인데 겁재가 있으면 쟤보다 잘한다가 돼요. 당연히 더 드러나죠. 이게 겁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의 능력을 더 크게 키울 수도 있죠. 이게 겁재가 연에 있고 정관이 월에 있고 이렇게 되면 연하고 비교된 겁재잖아요. 그럼 이제 외국에 나가도 능력을 드러낼 수 있죠.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 보고 이제 어렸을 때 유학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해도 안 밀릴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겁재가 있어야 우리가 얘기하는 월드 클래스를 얘기할 수 있어요. 김연아 사주도 겁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약하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겁재를 누를 수 없는 사회적 지위와 힘 같은 거예요. 힘이 어설프게 센 거예요. 공부도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시당해요. 이럴 거면 겁재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이 관은. 겁재를 자극해서 더 강한 걸로 제압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날뛰게 만드는 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관찰해야 될 영역입니다. 무시당해요. 그래서 무시당할 수 있다. 어설프게 약한 관이 있는 겁재들은 무시당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겁재한테 그냥 한마디 어설프게 했다가 더 공격당할 포인트를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주가 좀 불합리한 구조면은 끊임없는 겁재의 괴롭힘 같은 거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관이 막 지지에만 있는데 천간에 겁재가 떨렁 나와 있다던가 이런 경우. 네, 조심해서 봐야겠죠. 평관을 써야 돼요. 그래서 겁재는 정관은 겁재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평관이 겁재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자기 희생적 코드를 형성해요. 이건 이제 그 평관 얘기할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평관이 강하게 되면요, 이 평관은 이 겁재한테는 정관으로 가는 거거든요. 정관으로 가는 거에서 가장 드러나는 현상이 나를 낮춘다예요. 겸손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겸손하더라. 겁재 앞에서는, 아유, 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가 스스로를 낮춰요. 아유, 제가 부족합니다, 이러고. 그러고서, 네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관이니까, 겁재한테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겁재가 있으면 그래서 평관을 봐야 이 겁재들이 다른 행동으로 돌변하지 않게끔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죠.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기는 지위로 누르려고 하잖아요. 내가 낫다 이거잖아요. 너는 아니지만 내가 나. 그게 그 말이 될 정도로 내가 강한 지위라던가 이런 게 없으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여기는 조금 약하더라도, 물론 강하면 좋겠지만 약하더라도 나를 낮추고 상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겁재가 나름 재화가 된다. 통제가 어느 정도 된다. 순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렇게 됐으면 정치적 능력이 뛰어난데, 정치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아군을 구분한다. 그리고 적도 필요할 때는 아군으로 끌어들이기도 해요. 정치적 수완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겁재를 평관으로 다룬다는 거는 칼의 방향을 제대로 쓴다는 거예요. 칼이 밖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그런 걸 제대로 쓸 줄 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다. 그럼 이제 겁재라고 하는 이질적인, 뭐 내가 여당인데 상대방 야당인데 필요할 때 이렇게 합의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뭐 상관까지 붙으면 아주 대단한 그릇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런 정치적 능력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회주의적 성향이 더 강해요. 예, 자기 살려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연계돼서 그릇의 크기를 논한다면은 평관이 있는 사주가 훨씬 더 크다. 그럼 이거는 평관은 나쁘게 얘기할 게 아니죠. 예, 나쁘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평관 얘기하면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상담을 막 하는데 자기 애 사주에 평관이 4개가 있어서 너무 나쁘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평관이 강해야 능력이 드러난 사주인데. 네, 그래서 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겁재 있는 사주였어요. 개해일주에 기토가 있는 식신제사라는 사주였는데. 네, 오히려 식신으로 살을 쓰니까 좋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우리가 겁재를 통제해서 쟁재를 일으키지 않고 재탈을 일으키지 않고 또는 이제 쟁관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안전장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식상을 써야 순화가 된다라고 했고 그 순화의 이유는 소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성도 소통 창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성은 소통을 한다고 해서 겁재가 순화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겁재가 정인하고 편인을 볼 거 아니에요? 정인이 겁재가 있는데 정인이 겁재를 생한 거잖아요, 이거는. 정인이 일간도 생하지만 겁재도 같이 생해요. 근데 이 정인은 나의 권리잖아요, 나의. 나의 권리 같은 거예요, 권리 행사하는 거. 근데 이게 겁재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성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요. 나는 잘 해준 거예요, 상대방한테. 겁재가 정인이 있으면은 잘 해줘요, 상대방한테. 성심이 성의껏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나의 사랑도 되죠? 사랑받을 권리 같은 거죠? 이런 걸 겁재한테 줬다. 겁재가 뭐예요? 정인이 뺏어간 거로도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구조는 조심해야 될 게, 겁재니까 이 겁재가 사람 보는 눈이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겁재인데? 엄한 사람한테 내 모든 걸 다 내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기 조심해야 돼요. 애정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을 도둑질한 거잖아. 뭐 조심해야 돼요? 보이스피싱 조심해야죠. 적어놓고 보니까 다 나쁜 것만 적어놨네. 이런 거에 혹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인으로 돼 있잖아요. 공식적 문서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에 가장 많이 당해요? 공식적 문서로 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로 막 수색영장 이런 게 날라오는 거예요. 가짠데. 그걸 진짜처럼 인식한다고요. 정인이기 때문에. 요즘에 보이스피싱 그렇게 한대요. 그 전화해가지고 공문서를 보낸대요. 그냥 위조를 해서. 근데 그거를 누가 제일 많이 당해요? 공무원들이 많이 당해요. 공문서가 익숙하니까. 맨날 보던 거니까. 진짜 같이 보이니까.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위조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서로 되어 있는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겁재에 의한 쟁재나 피해를 어떻게 당하느냐라고 봤을 때 인성으로 당하는 유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증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잘 속아요. 문서 위조 조심해야겠죠, 당연히. 전세 사기 요즘에 많아지고 있다 그러죠? 역전세 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사기 당할 거 생각했겠냐고. 작정하고 이렇게 위조해서 하는데 누가 그걸 어떻게 예상을 해요? 그런 거를 평소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인간관계를 할 때는요.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 상대한테 맞춘다. 맞추는 거. 그래서 겁재와 정인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요. 상당히 잘 대해줘요. 상대방 누구든지. 자기 거 욕심 안 내고. 정인이니까 정말 욕심 안 낸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 겁재가 재나 관을 봐서 쟁관, 쟁재하는 순간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겁재 정인 관계 사이에서는 겁재가 정인한테 생을 받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리고 내 사주에 재가 없다 그러면 쟁재할 것도 없죠. 근데 운에서 재가 들어와서 재극인 되고 겁재가 재를 이렇게 취하려고 한다면은 전투가 일어나죠. 이럴 때 이제 돈 문제 같은 거 엮이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아주 사소하게 뭐 정치 얘기를 한번 했다가 너무 다른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꼭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 연결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자녀가 학폭 피해를 당했어. 그걸 막 친구한테 하소연을 해요. 내가 정말 잘해준 친구한테. 근데 친구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요. 이제 네 자녀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평소에 조심하라 그러지 않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인연 정리되죠. 그냥 끝나죠. 이제 앞으로도 안 보겠다. 의절하고 그러죠. 재에 연결되고 관에 연결될 때 이런 사건 사고들이 따라와요. 잘해줬는데 내 모든 걸 해줘도 아깝지 않았는데. 이거 인성으로 잘해주는 건요 누가 봐도 잘해주는 거예요. 식상으로 잘해주는 거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내 식대로 잘해준 거거든요. 근데 인성으로 잘해준 거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극진히 대접해주고 집에 막 요리해서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요리 다 먹고 나면 차 이렇게 해서 내주고 누가 봐도 잘해준 거잖아요. 그거 손님인데. 식상으로 잘해주는 거는 손님이 왔는데 뭐 이렇게 인스턴트 돌려가지고 냈어요. 대접한 건데 누가 봤을 때 어떻게 손님한테 인스턴트를 하냐. 요리를 해서 줘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뒤통수 맞죠. 이렇게 인성이 차라리 없으면 겁재한테 뒤통수를 한 대 맞아도 타격이 데미지가 적어요. 아! 하고 아프고 말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빈사 상태에 빠지게 돼 있어요. 뒤통수 맞는 순간 응급실 실려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너무 내가 상대방한테 잘해주고 있지 않은가. 너무 이렇게 내가 이게
이게 마음으로 잘해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돈 같은 게 개입되면 싫어해요, 이런 유형들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얻어먹고 이제 가기 전에 이렇게 얻어먹었으니까 애들 용돈이나 좀 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마음으로 잘해줬기 때문에. 돈 얘기 싫어하고 막 그래요. 구조가 잘 돼 있는 구조는. 근데 어때요? 이런 게 막 개입하면 이제 그런 거에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제발 덜 잘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겁재가 뭐 준다 그럼 제발 좀 받아라. 잘해주기만 하지 말고 좀 받을 줄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구조가 불리하다. 정인이 겁재를 안 생할 수 있잖아요. 생하지 않는 구조일 수 있잖아요. 혹은 생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나한테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기적인 형태를 띠게 돼요. 끝판왕이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든 뭐하든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구조로 가기도 해요. 극과 극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에 임상을 해보시면은 극과 극일 거예요. 어설픈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주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잘 해주거나. 특히 제가 없으면은 더 그렇게 가죠. 제극인이 안 돼 있으니까 계산을 안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제극인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기둥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으면 아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 해주면 아 이만큼 또 받고 싶은데, 이게 기본 프로세스예요. 그러기 싫어도 그렇게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추익금 내가 얼마를 냈는데 적게 들어오면 서운하잖아요. 제극인은 일상생활에 그런 게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인성으로 돼 있으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쿨하게 넘어가요. 근데 제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동안 계산 안 했던 것들을 한 번에 계산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휴, 이거 당한다가 아니라 당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힐 수 있다. 인성이 없었으면은 겁재한테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막 엄청나게 불거지고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인성은 뭐 집문서 넘긴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인성이 있는데 재탈이 일어나면은 그 사이즈가 훨씬 커져요. 편인은 내 거 아니잖아요. 이게 나의 권리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를? 네, 나의 권리가 아니에요. 편인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측은지심이거든요. 이게 겁재가 없다 그러면 측은지심이 아닐 수 있어요. 겁재가 없으면은. 근데 겁재가 있고 편인이 겁재로 간다는 건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같은 거예요. 불쌍하다, 감싸주고 싶다, 나보다 좀 못나 보인다, 네, 이런 것들. 그런 에너지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봉사, 뭐 활인 이런 것들로 연결되기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내 게 아닌데, 내 게 아닌 거를 남한테 준 거잖아요. 여기에 뭐 살까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큰 사람이 돼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 되죠. 소문나죠, 주변에. 그래서 막 사람들이 찾아오죠. 힘들다 그러고. 그럼 이제 또 내가 설법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기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관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상관이 강하면은. 진상관이라고 하는데, 상관이 강하면 뭐 가다가 이렇게 그런 걸 보면 못 지나치는 같은 거예요. 근데 상관의 특징은 그게 이제 보여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눈에 보여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순간 바로 발동해서 지나가다가 그냥 주머니 털어가지고 이렇게 지폐 같은 거 이렇게 몇 장 해놓고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그게 약간 주변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인류를 생각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 맞는 게 그런 거예요. 제3세계에 뭐 봉사활동하러 간다던가, 전 세계에 있는 뭐 기아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겁재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인은 겁재를 생각하는 마음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어요, 애초에. 근데 이거는 이제 겁재라고 하는 그런 인류의 형태로 연결된다. 겁재가 없으면 편인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일간한테만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의외로 뒤통수를 맞는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정인일 때 뒤통수 맞는다 얘기하기가 쉬운 거지, 편인일 때는 겁재한테 그런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듯이 행동을 해요. 편인으로 되어 있으면은. 애초에 편인도 의심 코드예요. 겁재도 뭐예요? 남이잖아요. 남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인성으로 이렇게 죄를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간접 경험으로 겁재를 파악하는 거랑 똑같아서 정인에 비해서 타격이 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하고 초연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부처님 사주예요.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좋게 말하면 그릇이 큰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거 잘 못 지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변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이렇게 용서하더라, 받아들이더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한 겁제는 어쨌든 정리를 좀 하자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겁제는. 통제란 말도 우습지만은 나와 결이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이질적인 사람이에요. 나한테 없는 걸 갖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갖춘 거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 관을 가지고 전투하는 데 있어서는 작용이 크게 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순화해서 같이 협력적인 관계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경쟁하는 관계로 가게 되느냐가 이제 핵심인 거고요. 잘 쓰면은 다른 사람을 활용하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벌면 이만큼인데 같이 벌면 요만큼이잖아요. 그리고 주는 건 얼만큼 주면 돼요? 최저시급 주잖아요. 그래서 부의 그릇에 가장 큰 핵심적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게 빅업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겁제가 역량이 훨씬 크고요. 그래서 겁제가 있다고 뺏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엄청나게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세요. 그런 코드로 이제 바라보면 됩니다. 겁제는. 결국엔 뭐다? 아무리 가까워져 봤자 비즈니스다. 예, 가까워져도. 가족이어도 어떻다? 가족이어도 약간의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인데 막 내 돈 다 뺏어가잖아. 그런 거예요. 시간에 뭐 겁제가 자식궁에 있는데 말년에 이제 한 7, 80 됐더니 내 재산 가져가려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기도 바쁜데 내 돈 더 많이 물려받으려고 싸우고 있는 꼴이라니. 그 자본체 침해라도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래서 저는 겁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명들은 보면 딱 그렇게 얘기해요. 미리 유산 분배 다 해두시라고, 뒷말 안 나오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그럴 수가 있을까? 네. 저는 겁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이해는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 관에 집착하지 않으면 겁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 네. 집착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승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돈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은 크게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저기